백상우와 백민호가 접견을 한 게 8일 오후 2시. 접견이 끝나고 조갑수와 통화를 한 게? 오후 3시 23분이요. 나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시간이 4시 반이었거든요. 서울 구치소에서 백상우 집까지 거리가 1시간 내외니까 백상우 구치소에서 나와서 조갑수랑 통화를 하고 집에 도착해서 나한테 문자를 보냈단 거네요. 사망 추정 시각이 8일 낮 6시부터 12시 사이니까 그때 직접 유서를 작성한 거고. 유서. 여기 있어요. 백상호 자살 사건 증거요? 네,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요.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? 제 수사 요청이 들어왔어요.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아, 예. 증거 보관실에 있을 겁니다. 가시죠. 예. 이거네요. 확인하고 나오시면 말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발로 조기 축구해? 사진에 있는 게 진짜고 지금 있는 이건 누군가 바꿔치겠다는 건데 조갑수겠죠? 아니라고 봐요. 조갑수라면 팬 자체를 없앴겠죠. 사건을 은폐해야 되니까. 그럼 누가 펜을 바꿔놨을까요? 대체 뭘 확인하고 싶어서. 백상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의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타살로 의심했다면 백상호와 연결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.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증거를 남겨놨으니 한번 찾아보죠. 그 백상호 형사님이요. 그때 장현동 경찰서에서 봤던 그 형사예요.